언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됐을까요? 사실 저는 아까 저도 자세한 상황 못 봤는데 중앙 공격을 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여기 한 7집이 생기면서 살았거든요. 원래 이도를 공격하면 서기 그래도 약간이라도 뭔가 생겨야 걔가 정도로 봤는데 여기서 너무 쉽게 산 것이 결국 결정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이 바둑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양 선수 모두 아주 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뒀지만 조금 결정적인 중요한 장면에서 조금씩 물러서는 경향이 있어요, 두 기사 모두. 아, 좀더 강하게 뒀어도 됐을 반면 텐데요. 넉집이네요. 41대 37. 두집 100, 두집 반입니다. 네, 3국은 102집반으로 끝이 났습니다. 박운기 선수가 잘 싸워줬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화를 내지 못했어요. 정규리그 다승 왕길이 되고 화성집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.